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중반기에 들었으니까 올해 좀 마지막에 돈 벌 수 있는 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. 아, 돈 벌 수 있는 띠? 돈 벌 수 있는 띠. 네,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만약에 20대가 되면은 지금 27살의 쥐띠가 올해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전반기 때는 조금 안 좋았다가 7, 8월 달부터 이제 좀 운기가 들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근데 인간말, 쥐띠는 인간말 믿지 말라 자꾸 그래. 자꾸 인간한테 손재수 하나 들어오는 거는 인간이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말을 잘못 전해들어서 아, 돈 번다고 다 돈을 벌진 않지만 인간만 말 조심만 조심하면 이제 올해 20대는 27살에 운기가 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조금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20대 쥐띠는 7, 8월 달부터 이제 운기가 드니까 그때부터 움직이면 20대에는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또 말띠가 또 그래도 운기는 차더라고 보면. 말띠는 어쨌든 7월 달 넘겨야 돼. 8, 9월 달 되면은 이제 말띠가 또 상승해서 움직인단 말이야. 근데 하지 말, 또 말띠가 또 올해는 하지 말까 딱 한 가지 해서 올해 말띠는 주식을 하면 안 돼. 잘못 주식이 손대면 망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근데 말띠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8월 달, 9월 달부터 그때부터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있지. 그 대신 올해 말띠는 진짜로다가 주식을 안 해야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47에 이제 성주운이 많이 찼단 말이에요. 용띠가 하늘 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올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어쨌든 삼재팔란은 들었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올해 성주운을 잘 받아 놓으면은 그래도 이제 중년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 칠 수 있는 운은 47에 대박을 칠 수 있다고 자꾸 그러고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병호생 말띠 이제 마지막 운세를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. 근데 이 사람은 7월달 9월달은 조금만 조심해야 돼. 말띠 그때만 조심하고 움직이면 원래 새 사업운이 열리는데 7월달 9월달만 좀만 조심하고 넘어가면 올해 잘만 해놓으면 내년에 큰돈 번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. 그래서 마지막 운세를 잘 열어가시면 돈 벌 수 있는 꿀팁이 있죠. 그러면 쥐띠 쥐띠, 말띠, 용띠, 그 다음에 말띠. 네, 그렇게 해서 잘만 해놓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.